무더운 여름날, 주인공은 갑자기 불어오는 찬바람에 이끌려 어둑한 골목에 발을 들입니다. 어릴 적 모험심을 떠올리며 더욱 깊숙이 들어간 골목에선 지나가는 검은 고양이와 한 소녀의 실종 포스터가 눈에 띄었죠. 고양이를 쫓아가 발견한 건 낯선 위령비. 위령비 옆엔 여우 가면을 안치한 작은 사당과 세 개의 동자승 석상이 있었습니다. 점점 호기심을 자극하는 풍경에 홀린 듯 도착한 어둑한 터널. 해는 이미 저물어갔지만 주인공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라이터 불빛에 의지해 조금 더 나아가 보기로 합니다. 뜬금없이 들려오는 방울소리와 함께 터널은 막혀 있었고, 불현듯 엄습하는 불안감에 급하게 터널을 빠져나온 주인공의 눈앞엔 들어올 땐 없었던 석등과 돌이, 그리고 무성한 숲이 자리해 있었죠. 그리고 숲 한편에선 좀 전에 고양이가 괴로운 듯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펼쳐진 환상 속에선 죽은 고양이와 두 명의 소녀, 그리고 검은 형체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또 농기구를 든 채 환호하다가 폭발하는 빛에 휘말리는 사람들. 환영이 종료되자 고양이는 온데간데 없었죠. 터널도 막혀버린 상황에 서둘러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직감한 주인공은 길이 난 곳을 따라 조심스레 이동합니다. 차례로 서 있는 석등을 지나자 수많은 피안화에 둘러싸인 허름한 사당이 서 있었죠. 주인공을 반기듯 문을 연 사당. 어두운 사당 안에는 거울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이를 만지자 어둠이 엄습해 옵니다. 이후 사당은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야 돌아나가려는 주인공. 하지만 그의 주변엔 복잡하게 얽혀있는 컴컴한 복도들만 늘어져 있을 뿐이었죠. 고양이 방울 소리를 따라 달려가는 주인공. 그런데 이 소리는 좀 전의 것과 달리 위험한 분위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체 모를 문열을 피해 겨우 도착한 작은 방에서 주인공은 눈에 띈 거울을 다급히 만져야만 했죠. 또 다른 장소에 이동된 주인공은 이젠 탈출해야겠다는 염원 하나로 어둠뿐인 이 복도를 뒤지며 출구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던 중 벽에 붙어있는 한 메모. 다행히 이곳에도 사람이 있었고 K라는 인물은 주인공에게 여러 정보를 남겨두었죠. 놈들에게 잡히면 죽는다는 것과 고곡을 모아 재단에 바쳐야 한다는 것. 복도를 배회하는 공격적인 존재보단 K라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편이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배회자들의 눈을 피해 숨고 때로는 도망다니며 고곡을 찾아 헤맸죠. 쪽지에 적힌 대로 고곡이 다 보이지 않으면 출구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심상치 않아 보이는 재단에 놓인 다른 색의 고곡. 강렬한 황금색을 내뿜는 이 고곡이 K가 말한 열쇠일지 모르니 일단 다 챙겨가도록 합시다. 복도가 깊어질수록 배회자는 늘어갑니다. 방울 무녀뿐 아니라 더욱 빠르고 위험한 존재들도 많았죠. 이에 주인공은 방에 놓여있던 여러 도구를 활용하며 고곡문을 열고 다른 거울을 찾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정신을 잃고 시작된 환영에선 갑자기 큰 홍수가 들이닥친 어떤 강이 비칩니다. 급류에 휩쓸리기 직전 방울소리가 들리며 의식이 돌아왔죠. 그러나 출구를 찾겠다는 주인공의 희망은 점점 절망으로 떨어집니다. 할아버지의 라이터를 포함해 지금껏 힘들게 모은 도구들은 물살에 흘러가 버렸고, 이젠 아예 어둡고 축축한 지하동굴 속 계곡까지 빨려 들어와 버린 것이죠. 역시나 이곳에도 배회자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익숙해진 탓인지 침착하게 다시 출구를 찾아다니는 주인공. 위험의 순간마다 그를 도와준 건 K의 메모였습니다.
그는 특정 물건의 정보와 그 물건에 대한 배회자들의 반응 등을 세세히 적어두었죠. 복잡하게 꼬인 계곡을 돌아다니던 주인공은 온몸이 젖은 상태로 누워있는 한 여성을 발견합니다. 발견된 쪽지와 인상착의를 보았을 때 그녀 역시 이곳에 들어오며 실종된 여중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가 보니 그녀의 육신이 보란듯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 옆에 놓인 열쇠를 건들자 고통에 찬 고함을 질러대는 여인이 살기를 띄우며 주인공을 쫓아옵니다. 강한 빛에 반응하는 배회자들의 습성을 이용해 겨우겨우 계곡 출구까지 다다른 주인공 배회자에게 붙잡힐 위기의 순간 갑자기 시간이 멈추며 사다리가 내려옵니다. 그 위에선 주인공을 기다리던 한 남성을 만날 수 있었죠. 도마레! 소레 이조, 지카즈크나. 아, 코노 라이터니 미오보에와. 그가 꺼내든 라이터는 주인공이 계곡에 떨어지며 잃어버린 할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나루호도나. 뭔가를 알아냈다는 듯 다시 라이터를 돌려주는 남성. 자세히 보니 그도 배회자들처럼 가면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만나게 되면 가면에 대해 알 수 있다며 그녀를 냉혹한 괴물이자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로 묘사하죠. 쓰이드고이. 이 세계에 온 지 꽤 많은 시간을 보낸 듯한 이 남성. 그가 연구한 흔적들을 살펴보며 주인공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정체가 다름 아닌 K라는 것과 조금 전 시간을 멈추었듯이 이곳엔 신비한 힘을 지닌 유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죠. 폭포 옆에선 K는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사원의 가장 깊은 곳에 그녀가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나가 히토츠 주곡시도 야츠노 쿠치그루마니 제타이니 노르마. 그러면서 그녀에 대한 정보로 1930년에 작성된 히루나 마을의 행방불명이란 기사의 일부를 넘겨주었죠. 기사는 1988년에 일어난 산속 마을의 집단 실종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히루나 마을로 직접 취재를 간 기자의 이야기였죠. 그렇게 글을 읽어내려 가던 것도 잠시. 좀 전에 괴물이 계속 따라오고 있는 듯하니 우선 K의 말 따라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위험성은 알지만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선 그녀를 만나야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다시 그림자 복도로 발을 들였죠. 기다렸다는 듯 문을 열어주는 사당. 이번엔 더욱 위험하고 은밀한 배회자들이 주인공을 붙잡으려 들었지만 주인공에겐 K에게 건네받은 수정구슬이 있었죠. 그렇게 사원을 빠져나온 주인공을 맞이한 건 카구라 방울을 든 배회자. 그녀는 명령이라도 받은 듯 주인공을 공격하지 않고 조용히 녹색 곡석이 있는 신비한 공간으로 안내합니다. 이때 눈에 붕대를 감은 여자아이가 등장합니다. 私を化け物と呼ぶけど、あなたもそう呼びたいなら好きにするといい。実際、今の私を化け物みたいなものだし。でも、私に言わせれば、人間の方がよっぽど立ちが悪いわね。 출구에 대해 언급하는 걸 보니 K가 말한 그녀가 맞겠군요. 그녀는 영생과 힘을 선사한다며 배회자들이 쓴 가면을 주인공에게 건네려 합니다. 하지만 K는 그녀의 말을 믿지 말라고 경고했었죠.
じゃあ、言い方を変えましょう。あなたの魂に用があるの。再興させてもらうから、おとなしくしていなさい。그러자소녀는영혼이필요하다며주인공에게강제로가면을씌우려하는데ギリギリだったな。お前のおかげでうまく忍び込めた。K를 보며동료들을죽인자라칭하는소녀ようやく会えたな。ずっとこの時を待っていた。 K는 뒤에있는영혼을담는곡석이그녀에게중요하다는걸알아냈다고언급합니다소녀의힘에반응하는 K의 가면そこでおとなしくしていなさい。最後の悪あがきだ。お前にもらった力、利用させてもらうぞ、化け物め。何をするつもり？やめなさい。ガー결국폭주해버린그는대식가라는거대요마로변신해소녀를공격하고곡석을파괴했죠수정이폭발하며깊은수로로떨어진둘이성을잃고만대식가는이제주인공까지추격해옵니다주인공은여러장치를이용해대식가를피해도망다녀야했죠지하수로를헤매던주인공앞에고양이방울소리를내는하얀구체가나타나주인공을이끌며어딘가로향합니다하지만방울을따라도착한곳은막다른길이었죠대식가가부딪힌충격에구조물이무너져내리는그때충격으로잠시정신이돌아왔던걸까몸을날려주인공을구해낸 K가 대화를시작합니다이어지는 K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죠. 그는 오래전 이 세계에 휘말려왔을 당시 시한부였으며 임산부인 아내를 만나겠다는 일념 하나로 출구를 찾던 중 괴물 소녀에게 속아 가면을 쓰게 되었습니다.
소녀의 말대로 가면은 그의 병을 치료하고 큰 힘을 주었지만 배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성을 잃어 생존자 동료들을 자신의 손으로 모두 죽이고 말았죠. 라이터 덕에 손자를 알아본 할아버지. 주인공은 복도를 뒤지며 찾아냈던 K의 잡지를 마저 읽어봅니다. 1855년 쿠아바미강이 범람하며 마을을 덮쳤고 그 결과 죽기 직전에 한 소녀만이 생존했습니다.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 먼 곳을 꿰뚫어보거나 미래를 예견하는 천리안의 능력이 생겼죠. 하지만 이를 두려워한 마을 사람들은 홍수로 고아가 된 소녀를 낡은 신사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수년 뒤 그녀는 한 여자아이와 함께 산에서 내려왔고 이따금씩 옷이나 먹을 것을 고국으로 교환해 갔습니다. 그녀의 보복이 두려웠던 사람들이었지만 가치가 높은 고국이었기에 거래엔 응했죠. 세월이 흘러 어린아이가 성장한 뒤 찬나물과 과일을 들고 내려와 친구들과 어울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탐탁지 않게 바라보던 어른들은 소녀가 마을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자식들을 다그쳤고 이에 아이들은 소녀를 괴물이라 부르며 피하기 시작했죠. 소녀는 두 손 가득 나물과 과일을 들고 내려왔지만 누구도 받아주지 않자 울면서 홀로 산속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아이들은 도가 지나쳐 소녀가 아끼던 고양이를 장난삼아 죽이기까지 했죠. 이에 소녀의 어머니가 내려와 딸을 상처 입히지 말아달라고 경고합니다. 그 사건 이후 사람들은 신통력을 사용하는 괴물 모녀가 언제 복수하러 올지 모른다며 점점 더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소녀가 마을로 내려와 고양이를 죽였던 3명의 소년을 강물에 휩쓸리게 해 살해하고 말았죠. 이에 27명의 건장한 마을 청년들이 모녀의 신사로 들이닥쳤고 여인은 딸을 숨긴 채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인 한 남성은 곧장 여인을 농기구로 폭행하기 시작했고 여인의 비명을 들은 소녀가 뛰쳐나왔습니다. 위험을 느낀 청년들은 서둘러 소녀를 붙잡았고 피범벅이 된 어머니를 바라보던 소녀의 눈을 죽은 소년의 아버지가 짓뭉개버렸습니다. 동시에 얼굴의 절반이나 불로 지져버렸죠. 크나큰 고통과 공포에 소녀는 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소녀의 주위로 환한 빛이 터져나왔습니다. 빛이 사라진 후엔 청년들과 모녀, 신사 모든 것이 종적을 감춘 상태였죠. 남은 건 단 한 명의 생존자뿐. 생존자의 증언을 정리한 기자는 후기에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마을에 머물며 더 조사하겠다. 아내의 출산 후에 털어놓겠다. 라고. 즉, 기자였던 할아버지는 히루나 마을의 행방불명을 조사하기 위해 마을에 머물러야 했고 그러던 중 이 세계로 빨려들어온 것입니다. 그는 임신한 부인을 다시 만나고 집에 두고 온 가장 아끼는 라이터로 담뱃불을 켰겠다며 동료들과 함께 출구를 찾아다니다가 가면을 쓰게 된 것이죠. 이렇게 주인공은 할아버지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자신을 보호해준 할아버지에게 감사해야 하며 대지가의 충돌로 형성된 통로로 들어선 주인공은 또 한 번 검은 고양이의 안내를 받습니다. 유유히 걸어간 고양이는 작은 배에 탑승해 있었죠.
배는 스스로 흘러가 어떤 선착장에 도착합니다. 고양이는 어느샌가 사라지고 없었죠. 주인공이 내린 영혼집합소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기괴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인공은 어떻게든 원래 세계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앞으로 나아갔죠. 그렇게 다시 복도를 탐색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비밀의 방.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별한 느낌의 거울을 통해 이동하자 이번엔 큰 폭포 사이에서 재단과 거대한 돌문을 발견합니다. 재단이 요구한 건 다름 아닌 지금껏 모았던 5개의 황금 고국이었죠. 고국의 힘으로 육중한 돌문의 봉인을 풀고 들어가니 그 뒤로 펼쳐지는 장관. 해질녘 저쪽 세상에서 보았던 피안화가 붉은 빛을 발산하며 만개해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성역으로 향하는 거울이 있었죠. 점차 이 세계의 중심에 다가가는 주인공. 성역은 오히려 깔끔한 복도와 방, 그리고 지하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를 찾던 주인공은 이곳에서 우연히 고문서를 발견하는데요. 마을 인근 산에 살던 여우 요괴에 관한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꼬리 여덟의 요괴는 긴 세월 살아오며 강한 요력을 가졌고 곧 아홉 번째 꼬리를 얻어 여우 요괴를 통솔하는 두령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우를 시기했던 너구리가 나타나 여덟 개의 꼬리를 장식이라며 도발했고 이에 넘어간 팔미호는 폭풍을 불러 요력을 증명했죠. 그러나 폭우는 마을을 덮치며 많은 인간을 희생시켰고 자신의 행동을 책망하던 팔미호는 죽어가는 한 소녀를 발견해 생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에게 힘을 나눠준 팔미호의 꼬리는 네 개로 줄었고 일족에서 추방당해버렸죠. 이야기를 모으며 돌아다니던 주인공은 문득 여름바람에 흔들리는 커튼과 풍경을 발견합니다. 이 세계엔 어울리지 않는 맑고 청량한 소리를 따라가자 やっと会いましたね. あなたのことをずっと待っていました. 立ち話もなんですから. どうぞおかけください.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만난 소녀의 이름은 히가나. 私は 히가나. 히바나와 双子の 姉です. 우리가 찾던 눈먼 소녀 히바나의 쌍둥이 자매였죠.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에게 천리안을 물려받은 히가나는 주인공이 이곳에 와서 소녀의 가족을 재회하게 해준다는 예지몽을 꾸었습니다. 그렇기에 히가나는 지금껏 검은 고양이에게 빙의해 주인공을 인도하며 도왔던 것이죠. 주인공이 돌문을 열기 전까지 성역에 갇혀 있었다는 그녀는 곧 히바나의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나가이 하나시니 나리마스. 와타시 토 히바나와 히루나무라 토유 치이사나 무라카라 少し 하즈레타 야마오쿠노 하이쿄 토나타 야시로데 우마레 소도치마시타. 와타시와 하하카라 센리간을 우케츠기마시타가 히바나니와 난노 치카라모 나쿠 푸투노 온나노코데시타. 하하와 소노 노력 유에니 무라비토카라 이미 키라와레테이테 와타시노 미오 안치타 하하와 와타시니 야마오 오리루 코토 킨지테이마시타. 손나 와타시 토 하하노 코토 히바나와 이츠모 이치반니 오모테 쿠레마시타. 히바나와 혼토니 야사시카타. 오카산토 히가나와 부시기나 치카라노 세이데 쓰라이 오모이오 시테이루카라 다카라 와타시가 마모르토 이테 何かあるたびに 무차시테이마시타. 아루히 와타시와 카와노 쇼넨타치가 카와데 테뽀미즈니 나가사레루 코토 요치시마시타. 소레오 키이타 히바나와 쇼넨타치오 타스케요토 이소이데 카와니 무카타. 데모 히바나노 계곡와 키키이레라레나카타. 하하노 코데아루 토유 다케데 히바나모 무라비토니 키라와레테이마시타. 쇼넨타치와 수닌가카리데 히바나오 이타메츠케르토 스그니 테뽀미즈가 오시요세 쇼넨타치와 노미코미마시타. 히바나다케와 기세키테키니 난오 노가레마시타가 소레가 무라비토노 고카이오 미마시타. 무라비토니와 히바나가 시카이시오 쓰르타메니 부시기나 치카라오 츠카테 테뽀미즈오 욘다 요니 미에타 요데스.
その日の夕方には大勢の大人がやってく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お母さんはその前に私たち二人を山奥に隠そうとしましたが、火花はそれを断った。私とお母さんを守るんだと言って。私の存在は村には知られていませんでしたから、火花が残れば私は安全に山に隠れられます。母が説得するも火花の意志は強く、私一人で山奥に隠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が、二人のことが気がかりだった私はこっそりと林の奥から様子を伺うことにしました。やがて村人が社を取り囲み、大勢の土星が日暮らしの声をかき消した。村人たちは口々に叫びました。化け物の子が村の子供を殺した。化け物を出せ、仇を取ってやる。母は社の中に火花をかくまうと表に立ち、一歩も引きませんでした。優しい私の子が人を殺すことなどありえない、何かの間違いだと言い続けていました。でもそんなやりとりはいつまでも続かず、しびれを切らした村人たちはついに大勢で母に襲いかかりました。クワやナタで撃たれ、母が悲鳴を上げると火花が飛び出してそれをかばった。火花の顔は恐怖でこわばっていて、それでも必死に母の前に体を投げ出しました。でもただの少女だった火花は大勢の大人の前に無力だった。村人たちは力任せに火花を押さえつけると、村の子供の仇だとばかりに火花の目を潰したんです。血に染まり力なく横たわる母の姿、それが火花の目に映った最後の光景でした。きっと言葉にならないほどの恐怖と悔しさだったでしょう。でもその時、火花の中に眠っていた力が目覚めました。火花の体が強烈に光り輝き、その光が辺りを飲み込んでいくと、辺り一体の空間と時間をねじ曲げ切り裂き、別の世界を形作った。それが今私たちがいるこの世界です。드디어모든진실이풀렸습니다。히바나의강한사념은자신만의성역을만들고사람들을가두었습니다。그녀는쌍둥이자매가성역에있다는사실조차모른채어머니를부활시킬영적에너지를모으고자사람들을끌어들여죽이기시작했죠。어머니를되살리는데엔너무나도많은영혼이필요했기에히바나는희생자들의영혼을증폭해야했고이를위해제작된것이바로가면이었습니다。가면은영혼을강화하는대신이성을잃게만들어배회자로타락시키기도했죠。사람들을하나둘죽여가며히바나는점차인간의모습을잃어갔습니다。그렇게진짜괴물이되어버린것이죠。갑작스러운굉음과함께붕괴되기시작한히바나의세계，이미어머니의부활의식이시작됐나봅니다。서둘러내려가만난히바나。私もずっとこの世界にいて、この人が助けてくれたの。でも詳しい話は後。そう、あなたが。하지만히바나는벌써어머니를부활시키고말았습니다。私のお母さんよ。もうずっと長い間眠ったまま、その魂は体を離れ、底知れぬ憎悪に苛まれながら今もこの世界をさまよい続けている。히바나는지금껏수많은영혼을할아버지가부순그곡석그릇에모아왔습니다。
허나 이제 그릇은 깨져버렸고 어머니의 육신마저 유지하기 힘들어지자 이 세계를 지탱하는 에너지까지 끌어모아 부활을 시도하고 말았죠. 그런데 히바나가 모아온 영혼들은 공포 속에 죽어가며 고통과 증오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악령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어머니는 결국 뒤틀린 괴물, 방대해진 증오로 깨어나버리고 말았죠. 아노 怪物와 야가테 아나타노 세카이니 아라와레루 코토니 나리마스. 마다 치카라가 요와이 우치니 코치라노 세카이데 타이쇼 시나케레바 나리마센. 한편 히바나는 어머니를 되돌리기 위해 먼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私は昔人間として生きようとした。でも大切なものは全て人間が奪っていった。あの時の光景は今も光を失った目に焼き付いている。私は 人間であることを捨て心を捨てた。そして数えきれない人間を殺した。全てはもう一度お母さんに会うため、そのためだけに。 これで終わらせない。もう あの時の私とは違う。今度こそ絶対にお母さんを助ける。 하지만 그녀 혼자만의 힘으론 무리였죠. 히바나가 원했던 어머니의 모습은 결코 지금의 괴물이 아닙니다. 私が何とかする。私も手伝う。ダメよ。私も手伝う。 でも あなたまで失ったら。 私それに私たちのお母さんじゃない。二人で一緒に助けましょう。でも分かってる。ヒガナ의 예언대로 이 가족을 구할 수 있는 자는 이제 주인공뿐. 히가나を助けてくれてありがとう。本当に本当にありがとう。 ですが どうかお願いします。 히바나는 다시 한번 가면을 꺼내듭니다. 하지만 이 가면은 배자들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강한 힘에 따르는 부담을 히바나에게 대신 지울 수 있었죠. それだけ負荷は相当なものになります。ですが、その負荷は私が全て肩代わりします。 何 言ってるの? そんなの ダメだよ! ヒバナの身が持たない。死んでもおかしくないよ! お母さんを助けるには二人では力不足。 あなたの助けが必要です。
그렇게 시작된 마지막 싸움. 어차피 이 괴물이 존재하는 한 탈출하더라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도 그녀를 막아야겠죠. 증오 그 자체인 괴물은 증오의 집합체를 소환해 공격해왔고, 이에 주인공은 고곡을 날려 응수합니다. 쌍둥이와 주인공의 협공에 결국 쓰러지는 괴물. 거대한 요괴가 쓰러진 자리에서 갑자기 화영구가 나타나 주인공을 겨눕니다. 그 순간 이바나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있어야 할 곳에서 일어선 건 네 개의 붉은 꼬리를 빛내는 반인 반유였죠. 그리고 다시 주인공을 공격해옵니다. 그녀는 이번엔 화염과 성광, 살기를 무기로 요력을 퍼부어댔고, 주인공은 쌍둥이의 원조 없이 홀로 맞서야 했죠. 하지만 범상치 않은 주인공의 영력과 여기에 이어진 할아버지의 영혼, 또 이를 중폭해준 히바나의 가면이 더해져 주인공은 강력한 공혹 에너지를 끈질기게 쏘아댈 수 있었고, 끝내 그녀를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가면이 벗겨지며 안정을 되찾은 어머니. 고고와. 오카산, 오카산, 히바나가 대変なの. 히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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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 어머니는 어릴 적 자신을 구해준 팔미호를 떠올립니다. 私は幼い頃、ある方に命を救われました。 それ以来、私の中には人の血と人ならざる者の血が流れている。 そして、娘たちの中にも。 あのお方にできたのなら、 私にもできるかもしれません。下がっていてください。 히바나, 오카산, 오카산. 주인공 덕에 드디어 해후한 새 모녀. 娘たちを助けていただい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このご恩は終生忘れません。 私たちのために多くの命が失われた。 そして私たちは人の世で生きるにはもう取り返しのつかない領域まで踏み込んでしまいました。これはすべて娘たちを守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私の責任です。 この世界を立て直し、ここに留まることにします。 そしてここが 迷える魂や私たちのような半端者の救いの場になれば、そのためにできるだけのことをしていこうと思います。
ヒガナ、この方を送り届けてくれますか？うん。これでお別れですね。あなたが来てくれて本当に良かったです。待って。あなたに言わないといけないことがあるから。あの男、あなたのおじいさんのこと本当にごめんなさい。そしてお母さんとヒガナを助けてくれてありがとう。猫？なんでこの世界に？後で教えてあげる。そろそろ行かないと門が閉じてしまいます。向こうの世界に戻ったらあの子にもお礼を言っておいてください。さようなら。ありがとう。